여러분, 그리스의 역사는요 항상 피의 역사였어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통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살지 않잖아요. 길어봐야 6년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 뒤를 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개 자주 인용하는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이단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세상에 이 사람을 핍박했느냐면, 위클리프가 죽은 지 29년이 됐는데 29년이 된 1914년에 그의 모든 책들을 불사를 하고 교황의 칙서가 내려졌어요.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핍박이 있었어요. 한 사람 완전히 말살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는 누군가가 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만 해봐라. 누군가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게 번역하기만 해봐라. 너네 이꼴난다. 죽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거야. 똑같죠, 아주. 근데 여기서 안 끝내요. 2년 후에 1415년에 서방교회 총회에서 이 위클리프에 대해 300가지 이유를 비판하면서 그를 다시 한번 이단자로 판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 묘지에 묻혀있던 그의 묘를 파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기를 결정해요. 아주 명예훼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묘지에 묻혀있을 자격이 없다. 완전히 이단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되려네. 1428년에 교황의 명령에 따라 위클리프의 유골은 파헤쳐져서 하영식을 한 뒤 재를 스위프트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여러분, 이들은요 한 사람 막으면 이겼다고 생각해요. 야, 이제 이런 사람 안 나타나겠지. 죽은 사람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불태운 다음에 재를 강물에 던져버려요. 한 사람 죽였으니까 끝났겠다. 돈을 보였다. 근데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17세기 역사가 토마스 플러는 이 위클리프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의 뼈를 불태워 한 줌의 재로 만들었고 근처에 흐르고 있던 작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작은 강물은 A번 강으로 흘러갔고 A번 강은 다시 세번 강으로 흘러갔고 세번 강은 다시 영구 해역으로 흘러갔고 그 물은 또다시 대양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의 혼의 표상인 그의 재들은 이제 온 세상에 뿌려져 있게 되었다. 그들은 막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어. 본을 보여줬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클리프의 한 명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명의 청년들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위클리프의 죽음이 순종이 주님의 불을,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역사를 그 촛대를 넘겨주게 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교양이 막을 수 없어요. 목숨을 죽여도 일어납니다. 혓바닥을 잘라도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살 나이, 여기 25보다 어린 사람 한 명밖에 없죠? 25살 나이로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아세요?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종교의 피해,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25살의 무명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주면 상관없어요. 내 외침 누가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마지막 자기가 죽을 거 알고 부모님에게, 젊은 청년이 부모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저보다 어려요. 뭐라고 편지 쓴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달려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토 선교사님과 제인스 선교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도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게 천국의 심장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은요, 절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승리의 얘기는요, 아주 뛰어난 믿음의 선진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요,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죠. 한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예요. 북한의 김일성 도로를 평양에서 개성으로 건설하던 도중에 도로에 아스팔트를 깔려고 땅을 이렇게 재정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이 푹 꺼지는 거예요. 운전사가 내려가서 그 동굴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어요.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거기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 그 땅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수용소, 재판 이런 거 없습니다. 들판 주변에 가서 하나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악한지 어린아이를 가장 먼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13살 된 사나이를 목에 박쥐를 걸고 손을 뒤로 묶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를 불렀어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엄마를 부르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니 사행 집행자가 짜증난 듯이 그 엄마 아이가 누구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뒤쪽에 있던 엄마가 나오면서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예 엄마 하고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집행자는 그 아기의 엄마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라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의 손도 묶지 않고 이 아이를 발로 친 거예요. 아이가 지탱하고 있던 의자는 아이가 떨어졌어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손을 묶지 않았으니까 목줄을 딱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를 미워하지 마라.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지근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아이의 형이 다음 채로 죽으러 가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뭐가 고맙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 가서 보자. 죽으러 가는 아이가 집행관 아저씨를 보면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그때 집행관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 교수형을 처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진짜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요, 전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옥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되는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다 죽였어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그동안 같이 예배했던 성도들이 죽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교수형은 안 죽여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방공을 외쳤던 사람이 어떻게 죽이냐면 그 도로를 깔고 있던 그 불두자로 이 사람을 죽이죠. 아스팔트를 까는 그 큰 덩치를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큰지. 그 목사를 눕혀놓고 천천히 발부터 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가 남자였는데 발부터 무릎까지 갈 때는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치더래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무릎을 깔고 그 뒤로 넘어가는 순간 이 목사님이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어떤 찬양 가사입니까?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이것이 뛰어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적하며 나아갔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갔던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사람이 나를 불에 던질 수 있지만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공산주의가 다가올 또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찬양하겠다. 숨질 때 내가 하는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예배하는 것,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뜨거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이런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이제는 한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리고 언제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고 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너무나 아리랑대도 예배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배수신을 치고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나가세요. 아무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 누가 이 촛대를 받겠느냐? 누가 이 역사의 촛대를 받겠느냐?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역사의 촛대를 믿음에 뛰어난 성전을 열심히